이데일리 TV입니다. 테스나, LNF, 나무가, 칩셋 미디어, SK 하이닉스, 삼성증권, 다우데이터, 우리금융지주 올렸네요. 자, 한국경제TV는 다원시스, 아이원스, 그리고 넵튠, 테스나, 서경하이테크,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DNC 미디어까지 올렸네요. 매일경제TV는요, 센트럴모텍 있고요, 휴마시스, 카카오뱅크, 코세스, CJCGV, 초록뱀 미디어, 다우데이터까지 선정했고요. MTN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파워로직스, 크래프톤, 나무가, 넥슨 GT, KH바텍, 플래티어, LIG 넥스원까지 담았습니다. 네, 종목들 선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우선 하기 전에 이제 어제 추천한 종목도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이데일리 증권 들어가시면은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확인해 보시고요. 첫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삼성증권입니다. 요새 이제 증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죠. 특히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실적 수혜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실적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 역대급 배당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삼성증권의 공시 내용 기준으로 연결 기준 순이익이 2,682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한 14% 이상 상승했는데 역대급 실적 발표한 이후에 꾸준하게 역대급 실적 발표 이후에 매출과 영업이 늘고 있습니다. 계속 3분기 누적 순이익을 보니까 8,217억. 거기다가 작년 전체 순이익의 이 내용이 벌써 60%를 초과했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죠. 대단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세전 순이익을 영업이익과 그리고 세전 순이익 모두 금년에 3분기 때 1조 원을 돌파했고요. 4분기 영업 목표가 누적 단기 순이익을 1조 원 돌파할 목표인데 아마 도달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3분기에 주식 거래,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3분기 때. 그래서 거래 대금이 감소하면서 1,706억으로 작년에는 주식 너무 화랑이었기 때문에 작년 동기 대비 한 19%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 수익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파생결합증권이 주식이 증가하고 있고요. 금융수지 같은 경우는 고객예탁금, 신용공여잔고 증가,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되면서 아주 좋습니다. 특히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WM이라고 그러죠. 바로 자산관리 명가로서 1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고액 자산가들의 30억 이상이 되는 돈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3% 이상 증가를 했고요. 디지털 자산이죠. 여러분 HTS에 들어간 돈 같은 것들이 작년 대비 무려 한 133% 증가했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증권 쓰시는 분들이 돈을 잘 벌어주신 것 같아요.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한 4천 원 정도 내년에 배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KB금융을 비롯해서 한 5개 금융사들이 보니까 삼성증권의 내년 배당 평균이 한 8.2%가 넘어갑니다. 주가 대비.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삼성증권을 보니까 한 47,500원 정도 매수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65,000원. 손절 라인은 40,000원 이탈 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는 증권사들인데요. 지금 현재 오늘은 좀 혼조세고요. 1.5% 정도의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8,000원대 흐름 함께 좀 보시고요. 목표 시점은 한 65,000원 선으로 제시를 또 해주셨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 기술을 4.5% 갖고 있는 기술 기업이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얼마 전에 급등했던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사람인 HR을 주요 주주고요. 여기다가 이머니, 그리고 키움증권의 관련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비금융 부분과 함께 투자 운영, IB, 투자 부분에서 이제 금융사업부를 두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패키지 사업분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데이터를 제가 이제 계속 수치를 보니까 예. 매년 한 4.3% 정도 소프트웨어 패키지 분야가 성장을 하고 있고, IT 서비스 분야는 매년 2.5%, 그리고 게임 분야도 8% 이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계사인 키움증권이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톡톡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얼마 전이죠. 8월 19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상반기 때,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가장 돈을 많이 작년 동기 대비 번 기업 중에 하나가 1위가 바로 이 종목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 때 3,683억 원을 벌었는데 금년 상반기 때는 6,982억, 무려 3,299억 원을 벌었죠.
역대 2등인 CJ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때 1293억을 벌이면서 무려 차이가 1등과 2등 차이가 한 2천억 이상 났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영업이익 이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때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다우데이터 오늘도 5%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너무 빨간불일 때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올라가다 약간은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하면 지금 사신 분들은 열받으시겠지만 조금 조정해주면 1,000원 정도, 14,500원 매수 좋고요. 목표 가격은 17,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숨겨져 있었던 실적 1위주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장에서 5%대 강세고 5거래일 연속 상승세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15,350원인데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 정도 잡아주셨어요. 목표가 17,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도 금융주인데요. 실적도 기대되면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대 주주가 지금 지분 매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금융 지주죠.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2월 16일 날 약 20일간에 걸쳐서 이 회사를 세무조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쁜 일을 해서 세무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세무조사입니다. 거기다가 일대 주주가 10%를 매각한다는 발표와 함께 보통 그러면은 이게 갖고 있는 일대 주주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예금보험공사입니다. 바로 이제 국가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매도를 할 때, 지분 매각할 때는 꼭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떠들러 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금감원의 조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 기대와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주주 변경 수혜로 관심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현재 15.13%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이죠. 9월 9일 날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10% 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회사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9.8%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국립연금관리공단보다 한 0.2% 많게 되기 때문에 1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매각을 할 때 예상이 이게 매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금액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고 누가 지금 이 회사를 인수하겠냐라고 그랬는데 그런 보도와는 달리 KT, 호반건설 등 현금 동원력, 현금 자금력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무려 한 18개 회사가 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지금 선정기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매각 공고를 하고 있는데 내일이죠. 18일이 본입찰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 주 22일 날 입찰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참 좋습니다. 얼마 전 제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EPS가 작년에는 주당 순이익이죠. 1,742원이었는데 금년 2분기 때는 3,844원으로 무려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리턴 온 에쿼티 ROE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5.01%에서 금년 2, 4분기 때는 10.35%로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금융비용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리 인상도 11월 달에 있을 예정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늘겠죠. 그렇다 보면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현재 한 1.1%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매수 가격은 12,500원, 목표 가격은 16,000원. 16,000원 도달하면 비중 축소하고 중장기도 괜찮습니다. 손절 라인은 1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한 1%대 약세고요. 13,400원인데 오늘 외국계 매수세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UBS나 JP모건 쪽에서 유비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소식도 있네요. 우리 금융그룹이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 ESG 이런 경영에 관련한 평가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세 가지 종목 분석을 해봤고요. 관심주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관심주는 이제 해운업입니다. 펜오션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실적 수혜주인데 지금 연속 작년에 금년 6월 이후에 한 5개월 이상 빠지고 있는데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분기 매출을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1조 한 3,292억,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9%, 영업이익은 1,913억으로 204%, 여기다가 당기 순이익은 1,790억으로 325%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금융가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보다 무려 300억 이상 상회한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그 슈퍼사이클로 했던 해운업이 원래 이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년 5년 이상 갔는데요. 2008년도 4분기 때 1,200억 원보다 최대치 그거보다 더 높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10월 달에 떨어졌던 벌크선 운임이 10월 달에 다시 리턴되면서 3,000포인트를 회복을 했고 이에 대한 반사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컨테이너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때 360%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수치가 좋은데 금년 초에 배를 늘렸죠. 운영선대를 늘리면서 배를 늘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적극적인 이 대처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해운 운임을 하기 위한 배가 많이 부족한데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여기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원인으로 분석을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 12월 달에 이 회사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게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고 싱가포르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회사 측에서 매각을 해서 소각해서 없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로 집중적으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이 회사 주가에 도움이 되겠죠. 현재 오늘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매수 가격은 이제 5,500원 썼는데 5,400원으로 100원 정도 낮게 잡겠습니다. 예. 매수 가격은 5,400원, 목표 가격은 8,000원, 손절 라인은 4,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해운주들 같은 거 펜오션도 그렇고 HMM도 그렇고 실적은 참 좋았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주가 흐름이 받쳐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펜오션 4%대 약세 흐름인데 긍정적인 시각 계속해서 좀 유지해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목표가는 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 시점은 지금부터도 가능하시겠네요. 함께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